10장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즐기하지 말라는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들 중에 가늠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가늠하지 맙시다. 그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 중에는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이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어 먹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말하려는 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나 우상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된다는 의미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사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란 말입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게무지 말고 그냥 사 먹으십시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여 여러분이 그 집에 가거든 차려놓은 음식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게무지 말고 무엇이나 드십시오. 그러나 누가 이 음식은 제물로 바쳤던 것이오 라고 말하면 말해준 그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해 그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내가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